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간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산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수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살리라.
주님을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권세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함과 맞서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 될지어다. 사람을 보며 세상 강하고 담대한
지우리니 두려워 말라 Hey!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새벽에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특별히 우리 가족 구성원들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이 시간에 자유롭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